200만 원 깨진 분도 계세요. 네. 이거는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요. 실제로 매 대회 때마다 한 명 다 있습니다. 선수가 커피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저는 무조건 이런 마인드여야 된다 봐요. 쟤는 왜 선수보다 커피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신나는 것도 이런 말들이. 아니 그거보다 못하는 사람 진상 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우드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또 귀한 손님들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SCA, 한국에 있는 많은 바리스타들의 꿈의 무대인 그 대회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관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링크 대표, 저는 하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티 경매전의 대중화를 꿈꾸는 루비아의 민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회에 대해서 궁금증 같은 걸 제가 모아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한번 질문을 드릴 거고요. 심사위원분들도 심사위원이 되는데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을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이제 심사위원 이외로도 이제 하고 있는 직업은 일단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업무들을 가장 크게 많이 하고 있고 그 외로도 제가 가장 크게 하고 싶은 거는 스페셜티의 대중화라는 말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있고 그거를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스페셜티는 정말 어떠어떠한 커피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보고 다른 너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즐겨라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커피 제조업, 로스팅을 메인 업무로 하고 있고 동시에 카페 컨설팅이랑 교육, 이제 보통은 로스팅 교육을 많이 합니다. 네. 이번에도 31일에서 1일을 제주에서 혼자 가야 돼요. 출장 교육이 있어서. 제주도에 가서 교육을 하세요? 네. 부럽네요. 모든 게 커피 쪽이긴 하네요. 제가 커피로는 이제 커피링크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두를 수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커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를 교육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네에서 커피도 가르쳐줘요. 그래요? 네. 동네에서 커피 네. 그 세종시에 사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진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세요. 그분들한테 커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달장애 친구들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 친구들 커피 알려주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만들어 먹어요, 보통. 맛있는 거 제 커피 말고는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 대입 뭘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대입 이제 알고 있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죠. 모르는 척하게 왜 또 알고 있어? 그래도 진짜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신경이 안 간다. 저는 수학과에 네, 제일 오래 해봤어요. 수학 영어 과외를 제일 오래 해봤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심사하는 직업은 아니죠. 그렇죠. 네, 직업은 아니에요. 그냥 자원봉사예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물어보시더라고. 심사하면 돈은 주냐, 수익이 있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SC는 안 줘요. 네. 아니 뭐 숙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줘요. 네. 네. 진짜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예를 들면 이번에 강릉에서 했을 때 우리 숙박비 같이 사서 그렇지. 네. 혼자 사신 분들 한 100만 원씩 깨져요. 200만 원 깨진 분도 계세요. 네. 다른 대회는 안 주는 대회도 있어요. 네. 심사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한 분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심사위원이 되는 과정이 혹시 어려운가요? 이제 그 지금 이 질문에 가장 근본적인 이건 거라 생각해요. 나도 심사위원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포인트를 보자면은 저도 처음에 대회장 가서 무대 위에서 심사를 하고 보면은 와 저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저렇게 심사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심사를 시작하려고 이제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심사위원이 되지? 나를 저 사람들 과연 초대를 해줄까? 뭐 처음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얼마나 대단한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길래 심사위원으로 초빙이 되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대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일단은 심사위원을 도전하는 거는 신청만 하면은 다 도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워크숍이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거치게 돼요. 이 사람이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 심사를 정확하게 본인의 심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떠한 A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B라는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런 주관적인 것들이 컵에 점수에 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 받게 되는데 어쨌든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심사위원으로 될 자격이 조금 더 충분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마음가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마음가짐이 내가 나도 한번 심사위원이 돼볼까 한다면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대회 나갔다 와서 심사하고 오면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배우는 건 별로 없지만 느끼는 건 있거든요. 영어를 살리자. 실제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별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저는 배우러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올 수도 있죠? 근데 배우려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 봤더니 뭔가 느끼는 게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저는 무조건 이런 마인드여야 된다 봐요.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다. 나는 진짜 잘 알고 나는 심사위원을 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선수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룰을 기반하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지만 여기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다 룰에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룰이 진짜 두꺼워요. 되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들을 거의 숫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심사위원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월드랩이 있죠? 그 심사 전체 대장님이 있어요. 또는 기존에 이제 해왔던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의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이 룰이 존재하는 이유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그 룰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걸 내가 갖출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심사위원회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원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말해보려고 저는 원래 심사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원래 선수로 항상 하고 싶었고 저는 선수가 체질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선수라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제 단점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CA 대회가 승착순이 엄청 치열했어요. 제가 맨날 늦잠을 자요. 약점이 늦잠이라. 그래서 10시에 딱 오픈이 될 때 항상 신청을 못했죠. 로스팅 대회 나가고 싶었는데 신청을 못했고 그래서 내년을 기약해야군 하고 있는 찰나에 옆에 계신 루비아 민상호 대표님께서 심사를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심사는 신청 성공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청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되게 심사에 되게 푹 빠졌죠. 신기하다. 제가 MBC 때부터 되게 많이 꼬셨는데 그때 로스팅 대회 때 실패를 하고 그때 심사에 접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이죠. 저는 근데 솔직하게 저도 사실 선수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브로스커 선수를 딱 했는데 무대에 오르고 시작하겠습니다를 딱 외치자마자 아 선수는 내 체질이 아니야. 얼굴 시뻘개지. 아 그쵸. 그래서 딱 그때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한량의 생활을 살았죠. 커핑 다니고 COE 먹으러 다니고 커핑 하나 하겠다고 부산에 버스 진짜? 타고 가서 커핑 끝나자마자 올라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회 콩이라는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대회에는 어떤 콩이 나올까.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수들이 어떤 콩을 쓸까 좀 궁금해서 어떤 맛이 날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 너무 이게 저랑 좀 잘 맞고 재밌다 보니까 신기하다.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진짜 맛있는 커피 먹고 싶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되게 그게 순수한 욕구잖아요. 그렇죠. 진짜 네. 순수한 욕구.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 이상이 훨씬 더 다양한 이유들이 생깁니다. 원래 블랙로드 만들고 싶어가지고 커피 시작하셨어요?
아니죠. 저는 다양한 커피를 제가 먹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딱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시작은 우연일지 모르는데 하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게 생기죠. 저는 거창하진 않은데 저는 원래 학원 강사 출신, 대형 학원 강사 출신인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학원의 시스템에 조금 저는 반대되는 입장이 좀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저도 교육을 하는 거를 좀 되게 재밌어 했고 이제 더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금 트렌드를 좀 읽어야 교육을 할 때도 좀 반영을 하고 정보들 이제 브루잉에 대한 정보들이나 어떤 그 대회에 나가서 많이 접하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또 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제가 발전할 거란 생각은 못 했는데 심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발전을 굉장히 크게 하는 경험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많이 해봐도 괜찮겠다. 심사는 그냥 내가 정보 취합의 어떠한 그런 장이 아니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심사에 매력에 빠져서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심사를 조금 많이 올해부터 심사를 시작했는데 한 다섯 군데 한 달마다 뵙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한 다섯 군데 계시네. 맞아요. 그때 카페쇼 대회에서도 무대에서도 심사를 한번 보게 됐고 가장 저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대회는 그래도 처음에 경험했던 KBRC가 그래도 가장 크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안 있었으면 아마 심사를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아까 살짝은 얘기하셨었는데 약간 이런 사람은 심사위원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동건님은 뭐 그런 사람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나 이 사람 심사위원에서 봐준대 많이 다들 뭔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회 경험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어요. 진짜 본인을 미친 듯이 과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듯이 본인을 과신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 서비스가 매우 좋았다 생각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점수를 주거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서비스는 안 좋다 생각하는데 너무 낮은 점수를 준다거나 이런 뭔가 조금 되게 객관화된 어떤 시선으로 정말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점수의 어떤 척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말이랑 똑같은 거죠. 정말 물북을 제대로 내가 숙지를 하고 배우러 온다라는 개념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관성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을 과신하고 내 주관이 객관화되어 있는 거다라고 진짜 막 엄청나게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매 대회 때마다 한 명씩 다 있습니다. 다 한 번씩은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든 경우도 있었고 이제 또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사람이 안 돼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또 계속 스스로 어떻게 훈련할지도 고민을 해가는 것도 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네. 본인은 모를 확률이 자 그래요. 갑자기? 그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런 느낌인 거죠. 나를 믿는 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렇죠? 나는 무조건 믿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모두 공통적인 어떤 센서리를 가져야겠죠? 그때 자 지금부터 이거를 6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제가 앞으로 똑같은 커피를 마셨을 때 6점으로 줄 수 있느냐 내가 결국은 이 조절이 되냐 그게 제일 갖춰야 되는 능력이고 그게 된다면 좋은 거죠. 반대로 오히려 동관님이 말씀하신 거 반대로 자기를 믿지 못해서 쓸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주장할 수도 있어야 돼 하지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 그걸 용인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지금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수를 업신여길 사람이라면은 안 하는 게 좋다. 좋은 표현을 또 해주셨네요. 왜냐면은 선수는 N년에 걸쳐서 이 시연을 준비해서 본인의 어떤 마스터피스를 이렇게 땅! 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맞아! 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좀 그게 업신여긴 혹은 약간 비하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표현이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선수가 커피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이 하고 경험도 더 많고 화려한 사람인데
그거보다 못하는 사람이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랑 심사위원들이랑 좀 결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선수들은 자기 커피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심사위원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커피 어느 정도로 정말 객관적으로 어느 게 더 나은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커피에 대한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은 선수를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입맛이 내 감각이 어느 정도 객관적이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커피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심사위원으로서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심사위원이 됐을 때 이 사람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거는 또 아닐 수 있다. 챔피언이 심사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정말 공평하게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또 100% 맞는 말도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쵸. 네. 각자가 잘하는 게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딱 직관적인 비유로 퍼거슨 감독이 잘해요 아니면은 지성 파악이 잘해요 축구 그럼 누가 잘해요? 당연히 지성 파악이도 잘할걸요? 아니에요? 둘이 같이 저 운동장 한 10바퀴 뛰라 그러는 아 맞아 확실히 그게 있어요. 그 선수를 하다가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코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럼요. 코치만 그냥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선수적으로는 별로여도 그게 다른 거예요. 심사를 잘하는 거랑 선수가 잘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른 그렇죠. 거죠. 해야 될 게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딱 한 번 선수하고 안 하셨으니까 한 번 선수하고 저는 쟤는 왜 선수보다 커피를 더 잘하는 애도 아닌 것 때문에 신사를 보고서 이런 말들이 너무 애매한 말이라는 거예요. 뭐 어느 방면에서 더 잘하고 못하는 거를 너가 판단할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도 한번 스스로도 되짚어볼 수도 있고 심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선수들은 더 전력 투구해서 끝나고도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 있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심사위원이 실수로 오심을 했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제가 오심 얘기 나오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이상하게 심사위원분들 이야기 보면은 저 포함해서 자신이 잘못된 심사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럴 거기 때문에. 멋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근데 다만 그게 그 당사자 그 선수한테는 당연히 크리티컬한 문제일 수 있고요. 내가 엄청 잘못한 것도 맞고 내가 이제 DQ인 거예요. Disqualified 실격. 심사위원으로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실족 당했는지를 알고 아 그럼 내가 다음에 내 이런 부분들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였구나 또는 내가 심사위원으로서 이런 부분 많이 부족했구나 그 아는 자세가 심사위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심사위원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심했다고 해서 페널티는 없어요. 근데 그리고 중요한 게 오심을 하기 되게 힘든 구조예요. 왜냐면은 네, 굉장히 딜리버레이션도 필요하게 하고 왜냐면은 그 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월드 랩이 와서 관리 감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다 잘못 심사하지 않기 위해 딜리버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오심은 거의 그렇게 힘들다 생각을 하고 아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겠죠. 이번에 호주 브로스컵에서 네 샤샤 세스틱 선수가 또 획기적인 아이템을 하나 줬죠. 파라오 그게 처음에는 파이널에서 실격으로 됐다가 다시 아니다라고 어필을 해가지고 2등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왜 1등이 되지 못했냐는 점수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어필을 하면은 바뀌어요. 이게 와, 한국어로는 항소인데 이게 단어가 좀 무서워서 그럴 수 있는데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 돼요. 저는 하는 걸 무조건 권장합니다. 네, 항소가 아니라 내가 이랬어 이거 억울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룰이랑 랩이랑 그때 했던 심사위원들이랑 운영이랑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어필을 해서 이게 정말 합당하다 그러니까 샤샤가 이번에 2등이 될 수 있었죠. 와 진짜 그런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사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콤한 질문 하나 갑니다. 사실 업계의 논란이기도 한 이 가양, 인퓨즈드 커피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커피가 사용돼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잖아요. 반대되는 입장이 좀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룰을 기반하여 아까 전에 아 저 이거 컨셉 컨트롤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월드에서